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일단은 지금 아프리카 서버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0초 남았고요. 예, 20초 남았고 진행대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프리카 서버를 제가 운영하는 거면 이게 형님들 연장을 하는 게 맞는데 아프리카 서버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프리카가 서버가 터질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터진 아프리카 잘못입니다. 이거는 제가 연장하는 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비공개 돌릴게요, 여러분들. 예, 비공개 돌렸습니다. 비공개 돌렸고 이게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권한 밖의 일이야.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서버가 안 터진다고 했는데 지금 서버가 계속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막 관리하는 서버,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이제 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서버가 터졌으면 연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갑자기 이제 그 뭐냐 서버가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예,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연장이 안 되는 거고. 자, 형님들, 비공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순위가 나왔고요. 정확히 노래 딱 한 곡 듣고 최종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최종 공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공개 들어갈게요. 자, 조용히 살아라 시즌2 대학 CK 신청 공지입니다. 9시에 마감했고요, 네이버 시계 기준으로. 자, 조회수는 최종 조회수가 368만입니다. 368만 기록했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순대로 정렬해놨어요. 자, 먼저 1강 12등 12등 시조세입니다. 12등 시조세 JSA. 자, 그리고 MSG 11등입니다. MSG 11등. 자, MSG 11등. 자, 아마데 10등입니다. 아마데 10등. 자, 아마데 10등. 자, 그 다음에 와카전 예선 상대방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9등입니다. 우키키즈 축하드립니다. 우키키즈는 10, 11, 12 중에 와카 예선전 상대방을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을 획득하면서 9등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9등 확정이고요. 다음은 8등입니다. 친화대입니다. 예, 친화대 축하드리고요. 친화대는 8등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지막 와일드카드 최종전을 상대방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을 획득한 7등은요 바로 CP입니다. CP 축하드립니다. CP는 와카 예선전을 통과한 팀, 친화대 포함해서 총 3팀 중에서 본인들의 최종전 상대방을 지목하시면 됩니다. 예, 지목권 달성하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본선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간 6등 대학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여대 축하드립니다. 예, 함성여대 축하드리고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등 NSU 축하드립니다. 본선에 바로 진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스포드 4등으로 본선 진출입니다. 자, 그리고
라저대 3등으로 본선 진출입니다. 6등, 5등, 4등은 딱히 베네핏 없습니다. 3등도 마찬가지고 본선의 3, 4, 5, 6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선에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베네핏을 획득한 학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 368만을 기록한 사라베 시즌2 풀발과 함께하는 사라베 시즌2 투표 최종 1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베네핏을 획득한 최종 1등은요 바로 53,911표 대 53,638표로 무친대 축하드립니다. 예, 최종적으로 무친대가 본선에서 본인의 상대와 붙을 수 있는 일정을 정하는 베네핏을 획득한 최종 1등 학교가 되었습니다. 무친대만 축하드리고요. 철화대는 아쉽지만 2등으로 본선에 진출하면서 최종 6개 대학은 무친대, 철화대, 라저대, 바스포드, NSU, 캄성여대가 사람의 시즌2 본선 직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기 퀴즈는 지금 상대방을 저한테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블랙 넣겠습니다.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비아랑 물타기 싹 다 그냥 강퇴해 주세요. 예. 그리고 형님들 화를 제 방에서 내지 말고 아프리카 시청자 게시판에 내주세요. 제가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제가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여보세요? 야, 왜 신상문 연락 안 돼? 어? 지금 안 된다고? 나 방금까지 카톡 했는데? 여? 아니, 너희 상대방 지목 상문이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너 이미 정했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회의 중인데 바로 지금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네. 상대방을 10시까지 정해서 10시요?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 그럼 내가 공지를 띄울게. 대진표를. 이형 내부적으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10시까지 다 정하고 10시까지 정해서 네네네. 그 이제 지목하면 내가 공지로 최종전을 올릴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엔트리는 오늘 바로 협의해가지고 엔트리가 나오는 대로 나한테 보내주면 돼. 오늘이라는 게 형 12시 안? 12시 아니야 오늘 새벽까지 포함이긴 해. 아 새벽까지 포함이긴 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 오케이. 네, 그럼 알겠습니다 형님. 예. Yeah. 아니 형님도 10시까지 시간을 줄 수 있죠. 예 네, 시간 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웃기 퀴즈 아마데 MSG JSA는 오늘 대진표가 뜨고 나서 오늘 새벽까지 엔트리를 확정 짓고 맵도 이제 디스코드 다 그 뭐냐 디스코드에서 보여주기로 사다리 타면 되거든요 운영진끼리. 그래서 맵이랑 엔트리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최종적으로 공지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키키즈가 10시까지 상대방 지목을 하고요 이후에 대진표가 뜬 이후에 오늘 새벽까지 엔트리가 나오고 엔트리 최종으로 컨펌이 되면 제가 공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좀 주최자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서버가 터졌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저한테 화내면 안 됩니다. 제가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 또한 주최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거 한 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고요.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또 뭐 괜히 또 이제 이상하게 사과를 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또 사람의 시즌2 운영하다 보면 저도 욕먹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를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형님들 이게 형님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이 서버가 이렇게 많이 터질 줄 몰랐어. 난 심지어 나는 철구 방송 볼 때 서버 안 터진다고 운영자님이 대답까지 해주셔가지고 팬비야 좀 강퇴 좀 해라. 아 진짜 씨발 새끼들아. 아 욕하면 안 되지. 아 진짜 씨. 아 예,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조용히 살아봬 시즌2 형님들 기뉴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감성에 맞게 또 3류 아 B급 감성의 영상 하나 선공개 때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저는 오전에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송하러 오고요. 선공개 영상 하나 때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 자기들 성공개 영상 때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형님들 풀바 373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게요 형님들. Sarah는 이제 아프리카 스타멸망전을 하기 위한 약간 실험적인 대회지 않았나. 물론 이제 마무리가 굉장히 이제 뒷맛이 씁쓸했지만 재밌었죠. 대회 전체적으로 반응도 너무 좋았고 몰입감도 거의 뭐 또라이급이었으니까. 우리가 아 염석대 보던 진출. 아 GG. 그래서 염석대가 대망의 결승전 우승팀. 저희 염석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요. 청계성 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예, 자퇴한다고 어제 새벽에 예, 카톡이 와가지고 알겠어 오피셜 낼게요. 고인물은 쳐낼 거예요. 경쟁을 안 시키면은 잡음만 나와. 뭔가 판이 바뀐다는 거 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자퇴하겠다 했습니까? 자퇴하겠다 했습니까? 난 하기 싫다 적어준대. 있습니까? 사람이 하면 할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제자리가 아니라 역주행을 하냐 자꾸? 아니 당신들 경각심이 안 느껴져? 펀딩 받지 마요 우리. 목숨 걸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나가실 건가요? 저희 단장을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티어져서 이반입니다. 비밀을 예, 영입을 했습니다. 아, 일단 오늘 새롭게 대학을 하게 됐는데요. 라저대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대학교 생긴 거 아시죠? 저희 주적은 이제 그 대학교입니다. 아니 일단은 좀 이렇게 좀 결정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좋은 대학교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철구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천하대? 저는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인기 많고 좋은 대학 그래도 오프라인 무대 한번 경험하고 같이 이거 트로피 들면 얼마나 큰 대학을 한번 만나보죠. 네 연보 입단했습니다. 진짜 CP가 결국은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네요. 염석대 최대고 이제 우리가 1등입니다. 다음 대학 대전 전까지는 지금 이러면 저희가 확실히 높아진 위상이 느껴지는데 이거 아 결국 우승자 아마대 학생분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줬어요. 네. 그래서 계속 와서 우승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 이건 아니잖아. 예측만 하지 말고. 아 왜냐면 이거 허무하게 여기서 해체하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사라베까지 가야 돼 사라베까지. 맞아 맞아. 사라베에서 건타르메 해체하자 그냥. 우리가 다 알아. 너 열심히 아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 복귀 어려서 매번 엔트리 항상 들어가는데 매번 다 쳐버리니까 제가. 아약한 소리 하지 마. 이길 때까지 해보자. 내가 너 포기하면 너도 포기해. 알겠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외치는 슬로건 졸지 마.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 내 메시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채널들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한덕이 형 유다형도 그렇고 나도 게이머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도 우승이 목표인데 침묵이 우승이다. 우리도 우승이지. 우승 구라치지 마. 여기는 다르다. 왜냐 내가 힘이 존나 세졌다. 고로 너네가 나한테 맞춰야 된다. 너넨 뒤졌다. 진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내가 무게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네들은 음색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것까지 갑니다. 아!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가자. 오늘 매물 다 죽는 거야. 가자. 만땅 채운다니. 주말에 빨리 가. 지자세 개새끼들아. 방치 안 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게 씨발 새끼들. 시즌 좋다 못해 씨발. 나는 이거를 거의 반평생을 바쳐왔거든요. 이제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하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고 전 남준이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진짜 방탄한다. 저 어떤 악마로 변할지 몰라요. 이제 태양이 없다. 그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제 꼴리는 대로 갈게요. 알겠지? 대답해!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관심도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뿐이지 대학대전 같은 거 하면 절대로 약한 팀이 아니야. 저 신상문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리! 쓰리! 그냥 여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이대로 갈 거니까 비밀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알아주라 뭐 이런 거 솔직히 의미 없다 생각해. 나 어차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진짜 대학교야 얘들아.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사무칠 수 있어.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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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주워. 누가 20억 하는데 이거? 왜 말해? 왜 말해? 전례 없는 이 개혁판 속에 2주간 펼쳐지는 대장정. 정상을 향한 그들의 도전 지금 시작됩니다.